9월 20일 목요일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일본 왕벚나무의 기원이 제주도다 아니다, 나무 원산지를 두고 논란이 100년 넘게 이어져 왔는데요. 국내 연구팀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제주 왕벚나무와 일본 왕벚나무는 서로 다른 별개의 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봄의 여왕이라 불리는 왕벚나무 자생지입니다. 1908년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한라산 주변에만 190여 그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일본과의 원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국립수목원 공동연구팀이 왕벚나무 전체 유전체를 해독한 결과 제주 왕벚나무와 일본 왕벚나무는 다른 식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일본의 왕벚이랑 뭐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그런 결론을 냈네. 제주도 왕벚나무는 제주에 자생하는 올벚나무를 모계로 하고 벚나무 또는 산벚나무를 부계로 해서 탄생한 자연 잡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 왕벚나무는 올벚나무를 모계로 하지만 수백 년 전에 오오시마 벚나무와 윤리적인 교배를 통해 만들어진 잡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배종이란 뜻이고요. 그 일본의 그 왕벚은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제주도의 왕벚나무는 실질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교배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라는 거죠. 잡종이라는 거죠. 이번 연구는 야생 수목의 유전체를 완전하게 해독한 세계 첫 사례입니다. 관련 논문은 세계적 저널인 게놈 바이올로지 9월호에 게재됐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